아, 다음 포인트로 왔어요. 그쵸, 엄찬? 네, 포인트는 이름 모르고 일단 돌바닥이 좋고 볼류권에 있는 곧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곧불이 쪽으로 물색이 좋아요. 탁하고 조심해. 건너려가면 빠져요. 아빠. 응. 나 한번 물 만져봤어. 살짝만 만져봐. 차가울걸? 차가워. 많이 차가워. 겨울이라 차가울 거야. 진짜 많이 눌려. 오, 젖으면 가야 돼, 찬아. 올라와, 이제. 저 던지지 말고 올라와 보세요. 잠깐만. 바다 있어. 또 내려가자. 아빠, 도통 찾아야 돼, 할래? 어, 찾아봐. 어? 도통 내려가지 마. 도통 찾아야 돼. 내가 어디에 묻어놨거든? 어. 그래가지고. 너가 묻어놨다고? 어. 그걸 찾으라고, 아빠 보고? 아니, 나랑 같이. 아, 알았어. 잠깐만. 고기 좀 잡아보고. 물고기, 돌 찾아야 돼. 약간 곧불이 돌로 돌출된 부분인데, 이 주변이죠. 능선이 있을지, 험프가 있을지. 그쵸? 아니면 이런 고목? 나무 밑둥이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던져볼게요. 약간 오픈된 데 쪽으로도 수심이 깊더라도 내려가면 안 돼. 아빠, 바다에 숨겨둬. 던지면 안 돼. 도토리 뜰걸? 어? 도토리가 뜰걸? 여기 눈 씻기도 몰라. 돌 사이에? 그리고 바다에도. 자나 내려가지 마. 바다에도 씻기도 몰라. 바다. 코감기가 걸렸다가 이제 거의 낫는 중이라. 눈에. 눈 속에는 있을 수 있지. 어? 눈 속에는 있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땅에도 물에도 이런 데 숨겨져 있을지 몰라. 어? 발견한 어 뭐야? 그 도깨비 나무. 어? 도깨비 나무. 물 속에 있었잖아. 어? 물 속에 있었던 도깨비 나무 아니야?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무서워. 도깨비가 거기 살아? 밤에 이제 여기서 노는 거지. 저기서 놀아? 응. 와, 무섭다. 반대기 없어. 물에도. 물로 가지 마. 마지막 경고야. 엄찬. 물에도 도깨비가 있으면 뭐야. 아, 물에 있으면 뜨지. 안 보여. 그러니까 떠다닌다고 물에 있었으면. 물에 젖어. 모자 써. 그러면 땅에도 있나? 물에도 있나? 모자 쓰세요. 물에도 있나? 오픈워터 있는 약간 돌바닥 찾아볼게요. 지형 말고 이 약간의 바닥 위주로. 여기가 어디쯤이지? 아, 저기 건너편이 선착장 있는데 돌아서 이제 충주 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최하류. 최하류예요. 최하류에 이런 지금 안반들 돌바닥인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수심만 있지. 딱히 브레이크 라인에 있을 것 같진 않고. 아빠 보여? 아니. 안 보여? 어. 조금만 들려. 됐다, 보여. 아, 보여? 어. 고마워.
그러면 너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이거 아빠예요, 아빠. 조금 넘어져. 인사하는 거야? 아빠 보여줄게. 그 다음에 우리 아빠는 축하고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빠 보여줄까요? 알까요? 여긴 더 바닥이 밋밋한데? 아빠. 응. 아빠 이제 보일 거야. 아. 고마워. 어? 뼈 부러져, 뼈. 위험해. 너 뼈 부러지면 기부스하고 병원에 있어야 돼. 엄마 아빠도 못 보고. 아프지 지금? 아니. 다리 안 아파? 무릎? 무릎 피날걸 지금? 부러진 것 같은데? 부러진 것 같은데? 부러진 거 아니야? 뼈 부러진 거 아니야? 부러질까? 빨개졌을 뿐이야. 어, 다행이네. 빨개졌을 뿐인데 왜 이럴 거야? 내려가지 마, 물로. 칼 뽑아야 돼. 이야! 힘에! 저기 칼! 뭐야? 뾰족한 게 이거야? 나뭇가지야? 야, 뭐야? 아빠, 도토리 찾아야 돼. 도토리를 찾아라! 도토리 찾아야 돼. 도토리 못 찾았다. 저 앞으로 가보자. 저 앞에 돌바닥으로 가볼게. 조심 조심. 그 나무를 왜 꺾어? 나무를 왜 꺾었어? 나무 찾아요. 쉽지가 않네요. 여긴 좀 눈이 녹아있다라는 거는 해를 좀 받았었다라는 건데, 이쪽 포인트는. 자, 조금 더 가까이. 요 안반들이 좀 있잖아요. 안반 사이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낮에도 해를 이 정도밖에 안 받을 거면은 쉽지 않은 포인트 같아. 돌. 돌 튕겨 나가고. 혼자 올려다가 선이랑 같이 왔어요. 아빠. 아. 물이 빠진다 너. 물에 떨어져. 물에 떨어져. 여기 얼음이 있어서 미끄러져. 아빠. 응. 한 번만 뼈다귀 여기에. 조심해. 앉아. 응. 여기 얼음. 빙판.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 거기 진흙 미끄러워. 차나 돌. 돌에 진흙이 있어서 미끄러워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다섯. 열다섯 카운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렇게 전조의 칼을. 엑스칼리버야? 어? 엑스칼리버? 어. 전설의 칼 엑스칼리버 아닙니까? 맞아. 그 옥토넛. 옥토넛에서 저 엑스칼리버가 왜 나와? 나와. 엑스칼리버 당연히 옥토넛이 나오지. 아 그래? 어.
돌바닥은 기가 막힌데 약간의 엣지 부분을 찾아야 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약간 능선의 엣지 부분들 아니면 턱자리들 그런 데를 찾아야 돼요. 조금 막상 깊은 곳에서 입질이 오진 않아요. 다 올라왔을 때 한 뭐 5, 6m건 4, 5m건 아빠! 어 깨져서 봤어. 나 한 번에 깼어. 응. 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힘이 너무 센가? 힘이 세? 응. 힘이 너무 센데? 손 시렵지? 손 시려? 아니 손 시렵잖아. 아니야 손 갈라진다 그러면? 어? 손이 차가운데 그렇게 놔두면은 빨개진 다음에 손가락 끝이 막 갈라져. 왜? 추워서. 따뜻해도 한번 추우면은 이 손가락이 동상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얼어있으면은 갈라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피나. 피나? 아. 피나 안 나. 지금은 안 나지. 나중에 피나지. 여기 넘어올 수 있어? 와, 응? 보석차들. 알았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 응. 넘어올 수 있어. 봐봐. 밑으로 가지 말고 밑에는 얼음 있으니까. 응? 이제 7살 된 우리 찬이. 얼음 조심하고 넘어올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야 넘어온다며. 온통 얼음에 관심이 있어서 곱부리까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이씨. 근데 나가는 길이 천아 그렇지 올라와서 밑에는 미끄러우니까 어? 어? 아빠는 넘어올 수 있는데 너는 못 넘어올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강하게 키워야 돼. 손 조심하고. 이쪽으로. 눈 밟으면 미끄러워. 찬아, 눈 미끄러져.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자세를 낮추고. 그렇지.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무너지진 않는데 미끄러워. 조심해야 돼. 여기까지만 오면 돼. 아빠 있는 데까지만. 아 여기 좋네. 여긴 햇빛이 조금 있어. 쉽진 않네요. 역시 겨울 낚시 쉽진 않아요. 약간 능선이 살짝 이 홈통에서 약간 튀게 나왔거든요. 저런 데가 포인트예요. 아빠가 여기도 그렇고. 잘했어. 성공. 예. 뭐야 이거? 나무.
안 되겠다, 아빠. 속자야, 물려다. 엑스칼리버. 야! 엑스칼리버. 야! 두 개가 됐어. 물리쳤는데 팁. 내려가지 마. 왜 내려가? 잠깐만. 거의 미끄러워. 물이 빠져가지고. 저기에 내 친구가 있어. 돌에 젖어 있어서. 이건 못 들어. 그건 쇠야. 쇠? 더 내려가면 안 돼. 진짜야, 엄찬. 자, 얘는 여유있게 주고 카운트 하고 저 앞에는 목볼 낚시터거든요, 저 건너편이. 근데 엄청 까칠해, 아저씨가. 주변에도 못 오게. 그래서 쫓겨났어요, 지금. 들어가려다가. 능선이 나와있네. 능선이 나와있어. 내려가면 안 돼. 빠져, 빠져, 올라와. 빠져, 빠져. 엉덩이 미끄러지잖아. 그치? 괜찮아? 젖었어, 살짝. 너 신발 다 젖을 뻔했어. 그치? 눈이야, 눈. 얼음. 어제 눈 왔었대. 잠깐만. 그러면 엑스칼리버가 물리쳐봐. 엑스칼리버가 눈을. 너무 안 돼. 엑스칼리버가 눈을 물리쳐? 난 죽였어. 그럼 내가.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연한 2-3m 건도 한번 탐색을 할게요. 아까 여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던지고 있었거든요. 연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지형적으로는 약간 브레이크 라인이 있는 조그만 사면에 브레이크 라인이죠.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 건너편 등산로가 있나 봐요.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리네. 내려가면 안 돼요. 야, 내려가면 저 거기 다 젖었어, 엄청. 올라와. 검은 데는 다 젖어 있는 거야 지금. 하얀 데는? 거긴 말라 있는 거고 괜찮은데 검은 데는 밟으면 안 돼. 젖어 있는 거야. 거기 내려가면 또 젖는다, 너. 안 젖어. 엑스칼리버만 구하면. 삼촌들은 안 오는데? 내려가지 마, 천아. 아, 깊네, 여기. 내려가지 말라니까. 대마왕이 너 아니야? 대마왕이 너 아니야?
아, 그래? 너가 대망인 줄 알았지, 아빠는. 여기 자리 좋다, 그쵸? 발판? 감아서, 여기랑 저기랑 살짝 튀어나와 있긴 한데, 직벽 같기도 하고. 찬아, 젖은 데는 내려가면 안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가다가도 멈출 수 있어요. 여섯이든 일곱이든. 예상 수심보다 안 들어가면은 중간에 딱 물고 있는 경우도 있죠. 폴링 바이트. 그걸 잘 캐치해줘야 돼. 지금 같은 경우도 멈췄어. 여덟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살짝 잡았다가 뭔가 놓는 느낌이다. 그럼 뱉은 거고, 바닥이 끌리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바닥인 거예요. 지금 바닥 같아요. 끌리잖아요, 이게 툭. 여기가 직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고뿌리. 튕겨 나오고, 이런 돌에 박혔다 튕겨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빠져나와라. 들어서 퉁. 걸렸어. 걸리면은 라인 잡고 반대로 튕겨내기. 활처럼. 한두 번에서 안 되면은 안 빠져. 제대로 박힌 거야. 끝나. 아쉽지만. 라인도 없는데.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는 원래 하나 아니야? 아니야, 두 개야. 왜? 전설의 칼은 하나여야지. 전설의 칼이 왜 몇 개씩이나 되는 거야? 어? 전설의 칼이 원래 몇 개씩 되는 거야? 전설의 칼은 이거야. 이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큰 게 진짜야? 키 대박인데. 아. 찬아. 엑스칼리버 그냥 많이 하자. 어, 조심해. 거기 넘어져. 핸드폰 깨져, 아빠 거. 엄찬. 핸드폰 밀치면 여기 돌들이 많아서 깨지겠지. 어어? 잡지 마. 진짜야. 방금 뭐라 했어, 아빠가? 잡지 말라 그랬지. 왜? 깨진다고. 저번에 깨져서 갈았잖아. 하지마. 부탁해. 넘어져, 여기 돌들이라. 안녕하세요. 응? 우리 아빠 보여드릴까요? 알겠어.